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책 79페이지 그 의사 표시부터 몇 페이지? 79페이지 그지? 그 하는데 페이지 79페이지 그 의사와 표시의 무슨치 불일치. 요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원래 그 여러분 의사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무슨 표시? 의사 표시인데, 그러면 이제 요게 맘 먹은 걸 이걸 무슨 사? 의사. 밖으로 나타난 걸 뭐 표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원래는 완전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은 뭐 의사와 표시가 무슨 치해야 일치,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럼 예를 들면 A로 맘먹었다 하면 표시도 뭐 A 하면 법률상 효과는 뭐로 발생한다? A 이렇게 되는데, 그럼 A로 맘먹었는데 B로 표시했을 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항상 일치하는 걸 문제 삼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문제 삼습니까? 일치하잖아. 그러면 맘먹은 거와 밖으로 표시한 게 뭐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럼 법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재산법하고 가족법하고는 다르다. 우리 재산법에서는 뭐를 우선시한다? 표시를 우선시하고, 그 가족법에서는 뭐를 우선시한다? 맘 먹은 걸 우선시한다. 의사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자, 다시 가족법에서는 뭐를 우선시하고 의사, 재산법에서는 뭐 표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전부 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법에만 적용한다? 재산법. 무슨 법? 재산법. 그래서 뭐 표시를 우선시한다, 이게. 뭐를 우선시한다? 표시.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 그 79페이지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별 문제 없는데,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인데, 그 몇 개 있냐면은 민법에 세 개가 있다. 107조. 이 비진위 의사 표시. 그지? 108조. 통정의 표시. 그지? 통정의 표시. 그 다음 109조. 사고. 요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그지? 다시. 불일치에는 몇 개 있다? 세 개. 그래서 요걸 줄여서 무슨 진위? 비진위, 통정, 차고 이렇게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107조 비진위부터 설명하는데, 무슨 진위? 비진위 의사표시인데, 비진위 의사표시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A로 맞먹었다. 그러면 A로 맞먹었다는 말은 뭐가 A라는 말이고 의사가 A라는 거지, 그지? 의사가 A면 표시도 뭐로 해야지? A. 근데 요 갑을 표자라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는데, 그럼 표자가 A로 맞먹어 놓고 표시할 때는 뭐로? B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지? 그러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른다. 이걸 선의 및 무과실이라는 말 쓴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서는 선의 악의 이렇게 할 때는 착하다 나쁘다, 민법에서는 그런 말은 없다. 착하다 나쁘다 이런 말은 없고, 요거는 뭐 모르고 아는 거를 뭐 악의, 모르는 걸 뭐 선의 무과실. 그러면 어쨌든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은 모르고 있으니까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뭐로? B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무슨 진위? 비진위 의사 표시는 효과. 효과는 무한대로 표자가 무한대로 표시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한대로 표시한대로 뭐가 효과가 발생한다. 네? 효과가 발생. 그럼 표시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요 말 안에는 또 무슨 방은?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대게. 그래서 비진위는 원칙은 뭐하다? 유효. 뭐하된 대로? 표시한 대로. 근데 단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하면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은 뭐 무효. 무슨요?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만약에 무슨 진이면은 비진이 의사표시했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었을 때는 뭐 무효 자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예를 들면 갑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을 친구 을에게 친구를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집은 줄 생각도 없으면서 정여 의사표시했단 말이 줄 생각도 없으면서 뭐 정의 의사표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 을의 건강이 호전되면은 진심을 말하고 뭐 할 생각으로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의로 비진의로 정의 의사표시했단 말이지. 근데 친구는 뭐 하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일단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되고 친구가 요 을이 여기 이 사람이 비진의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뭐 알고 있다는 걸 누가 입증? 갑이 입증하면은 줄 필요가 없다. 그지? 그래서 무효가 되면 항상 누가 유리하노? 빨리 표자. 그래서 무효에 대한 요건은 항상 입증 책임 이렇게 나오면은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그럼 여기서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표자.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가 진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비진의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냐면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근데 또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지? 만약에 갑이 을에게 비진의 의사표시했다. 무슨 진의? 비진의. 자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노? 상대방 그지?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다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이건 뭐? 무효. 고. 자, 근데 만약에 갑이 비진의로 부동산을 정여했단 말이지. 부동산을 정여해가지고 예를 들면 을 앞으로 등기까지 해줬다고 했을 때,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어쨌든 비진의로 의사표시했으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 선의 무과실로 추정한다. 뭐 한다? 추정. 자, 우리 민법에서는 불분명하면 뭐 한다? 추정.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뭐로? 무과실. 그럼 모르고 있다. 그럼 비진의로 의사표시했다. 일단은 그대로 뭐 원칙은 뭐 하다? 유효. 그럼 만약에 을에게 등기해줬다. 그럼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무조건 유효다. 규칙이 중요하다. 규칙이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받아 유효. 무슨요? 유효고. 원래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 병도 뭐다? 무효가 돼야 정상이거든.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우리 그 백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의사표시 파트에 무효 취소가 되었단 말이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을 때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요 규정이 있다. 요게 일명 특별 규정이다. 이게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인데 그러면 만약에 앞 사람이 무효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뭐가 돼? 원칙 뭐가 돼야 정상? 무효가 돼야 정상이지. 그지? 근데 요 병이 선의면은 요 앞에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이전 받았을 때는 요 특별 규정 A에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로 된대. 근데 악이면은 뭐 무효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이 뭐가 돼야 정상? 무효가 돼야 정상인데 요 병을 제3자라는 말 쓴다. 이게 무슨 자?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당사자가 야 우리가 무효니까 너도 무효야 돌려줘라고 주장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무슨 규정에 있어? 특별 규정. 이 있어야만 선의의 제3자 갔을 때 그대로 뭐 유효. 그럼 일반적인 무슨 진알은 오리지널은 병이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어디에서만 의사표시 파트에서 107, 108, 109, 110 사이강박에서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 거래 안전이라는 말 쓴다. 무슨 안전?
거래한 금방에 이거는 특별 규정이라 했는데 요거는 무슨 안전 규정? 거래한 안전 규정에서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그럼 만약에 요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죠. 무슨 안전 규정에서? 거래 안전 규정에서 앞 사람은 뭐지만 무효지만 그럼 요 뒤 사람은 정은 무조건 뭐 유효고 그다음에 이 무효면은 다시 또 따진다. 정이 뭐면은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그럼 당 그 이게 무효가 되었을 때 악이 하다가 딱 뭐가 나타나면은 선의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쭉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결국 비진의에서는 여러분 민법은 두 명 나오는 거 거의 없다. 거의 몇 명이 나오노? 세 명. 갑을 병으로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이 비진의에서 갑이 비진의로 을에게 정여하고 됐습니까? 을이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을 때 그러면 요 갑을 병에서 비진의에서는 어느 게 중요하노? 을이 중요하지. 만약에 여러분이 딱 이제 학원 계속 다니면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비진의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 그럼 만약에 딱 여러분이 봐가지고 무슨 진의 문제면 비진의 문제면 누가 중요하노? 빨리. 을. 을이 중요하다. 갑을 병에서 누가? 을이. 만약에 비진이다. 그럼 을이 뭐면은 선의 및 뭐 무과실 유효면은 뒤에 병은 자동으로 뭐 유효. 그럼 을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어가지고 뭐 무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병은 따진다. 뭐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비진의에서는 갑을 병 나가면 다시 무슨 병? 갑을 병 나가면 누가 제일 중요하다? 누구? 을 상대방이 중요하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러면 끝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진이라는 것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됐습니까?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뭐 특정한 의사표시. 어떤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이렇게 영혼다 일곱 개. 무슨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내는 게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진이냐 비진이냐. 진이는 무조건 유효.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진이로서 잘 내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그럼 지금 요거 107, 108, 109, 그 다음에 110, 사이강박인데, 요 지금 네 개는 어디에만 적용하냐 하면은, 아까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 무슨 법? 재산법.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재산법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요 소송행위와, 무슨 행위와? 소송행위와 공법행위는 요, 107, 108, 109, 110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송행위와 공법행위는 한번 적용되지 않고 한번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다. 요 이제 그걸 이제 역사적인 이유, 연역적 이유다 이러거든. 법관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농단 이렇게 해갖고 막 얘기했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 하나도 없거든. 법 공부하니까. 그래서 막 이 신문에 보면 뭐 행정부도 사법부를 흔들고 뭐 입법부도 사법부를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원래는 법관은 원래 이념적으로는 법관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지? 이념적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법부의 독립이다 이러거든. 구해받지 않고. 근데 어쨌든 소송행위는 법관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행위는 한번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게 공법행위. 국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부동산 공법이라 하잖아. 그지? 무슨 공법? 부동산 공법이잖아. 대학교에서는 그걸 뭐라노? 행정법이다 이런데 행정법은 법이 따로 없다. 그런 이때 행정청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공법적 성격이 있는 그걸 통틀어서 무슨 법? 행정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론상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 그 이제 뭐 공법 선생님 중에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공법행위는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래서 공법 그래서 뭐 국가나 행정청이 법률 규정에서 처분이 이루어졌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고. 그럼 억울하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무효 취소 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그때부터 뭐 무효가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행정청이 처분 행위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박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빨리 재산법에만 적용되고 소송이 공법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비진이는 이제 결국 누구에서 결정하노? 빨리 상대방. 그 이제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회사 직원이 됐습니까? 회사 직원이 인사권자의 그 요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은 갑건은 뭐하고 반려하고 다른 사람 건은 뭐하기로 수리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갑은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사직서를 냈는데 덜컥 뭐했다 수리해가지고 반려하지 않았단 말이지. 열받는다 안 받는다? 받잖아. 열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중요하잖아. 가족에서는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비진위로 사직서 냈는데 그게 수리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소송한단 말이지. 소송했을 때 뭐 인사권자가 무슨 진위를 비진위를 알고 있으면 유효무효, 무효 해서 복직할 수 있고,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게 해서 가끔씩 나오거든. 그러면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비진위로 사직서를 냈는데 반려될 거라 믿고 비진위로 사직서 냈는데 덜컥 수리됐다, 뭐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냥 알고 있으면 뭐 무효,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근데 그걸 뭐냐면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무슨 의원이? 공무원이 하면 무조건 뭐 유효. 와, 아까 공무원이 나오면은 그거 석자 뭐 늑자 뭐 공법 행위. 공무원은 공법이거든. 공무원법을 적용한단 말이지. 그럴 때 이제 무슨 진이? 비진이 이렇게 해서 잘 내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간 프린터 있잖아요, 그거 사례 문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있습니까? 예. 무슨 진이? 비진이 사례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그 기출 시험 문제 나온 거다. 찾았습니까? 예.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친구 을에게 정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그런데 갑은 실제 속마음은 을에게 토지를 정려할 의사가 없었으며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할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누구에게? 친구 을에게. 갑은 차후에 을에게 자신의 진실한 의도를 뭐하고 말하고 그 토지를 되찾아올 뭐 생각이었다. 그러나 갑이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을은 X 토지를 누구에게? 병에게 뭐하고 매매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갑은 소송을 통해서 병 명의 X 토지 말소 등기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쭉 나와도 지금 요거지. 무슨 병? 갑을 병이지. 찾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항상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제 누가? 을부터 시작해야지. 누가? 을이 갑이 무슨 진이라는 사실을, 비진이라는 사실을 뭐 알고 있었다 그러면 뭐 무효, 무효고 또 무효가 되면 알고 있고, 또 하나 더 누가? 병이 뭐 뭐라야? 악이라야 찾아올 수 있고, 선이면은 설사 을이 친구가 뭐 비진이라는 걸 뭐 하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찾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모르고 있으면, 을이 뭐 하고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선이 및 뭐 무과실이다. 절대로 찾아올 수 없다. 을로부터도 못 찾아오고 병으로부터도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 지금은 누구한테 가가 있노? 병. 그렇죠. 그럼 을이 뭐 선의 및 뭐 무과실이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그럼 병도 그대로 뭐 유효 못 찾아오지,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을이 뭐면은 악이 또는 뭐 과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고, 그 다음에 누구? 병한테 넘어간. 지금 누구한테 가가 있노? 병. 근데 병이 뭐 선이면은 못 찾아오고 악이면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요게 된 요거 문제다 말이지. 이게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내용을 쓰고 있어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다음 중 틀린 거 맞는 것 이렇게 해서 내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요게 지금 해설이다. 자,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는 거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밑에 한번 보자. 똑같다. 예. 갑은 정려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뭐 정려하기로 뭐한 후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자, 여기서 비진이라는 것은 뭐 정려 의사도 없이 하니까 무슨 진이? 비진이. 자, 그러면 이전해 주었다. 을은 취득할 수 있는가? 그렇지. 두부류 무조건. 여러분 민법은 있다 없다 한글로 딱 하는 거 없다. 물었을 때 항상 몇 부류를 시험 문제 나온다? 두 부류. 누가? 을이 뭐 선의 및 뭐 무과실이면 취득하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항상 여러분들 민법은 나오면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몇 부류? 두 부류를 가지고 내지. 한 개 있다 없다 이런 거 정확한 개만 가지고 하는 건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간다. 2번. 어른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병에게. 자, 그럼 좋다. 여기서 그럼 어른 전혀 모르는 병에게 갔다. 예? 병이 뭐다? 선이면은 어리 뭐 유효든 무효든 병이 뭐이면은 빨리 선이면은 확정적으로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그게 핵심이지. 거기 줄 쳐야지. 그지? 뭐? 모르는 제3자 병에게 부동산 전매했을 때 갑은 정려 무효를 주장하여 병의 이전 등이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고 확정적으로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선의의 병. 그렇지. 그렇게 한다. 되겠으면. 그래서 여기서 비진의에서 나오면은 무슨 병을 가지고 낸다? 빨리 갑을 병인데 누가 제일 중요하다? 빨리 을.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을이 무효면은 뒤에 병은 또 따진다.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되겠습니까? 그러면 을이 뭐이면은 선이 및 무과실이면 그대로 뭐 유효면은 뒤 사람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뭐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규칙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것은 비진의에서 나오는 거는 갑을병 요거하고 기억해야 된대. 예? 하고 요 진의는 뭐 특정한 의사표시 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요 공법행위는 아까 비진의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공법행위는 이루어졌다. 비진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판례에서 요 비진의에서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병이 중요하다?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에서 뭘 가지고 낸다? 을. 자, 그거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명의대여, 이렇게 있거든요. 무슨 대여? 명의대여는, 됐습니까? 뭐, 갑이라는 친구가 신용불량자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받는데 대출이 안 되어서, 을이, 을의 이름으로 대출받아가지고, 갑이 쓰고, 돈은 누가 갚기로 하고, 갑이 갚기로 하고, 을의 이름으로 대출받았다. 명의대여, 진의 의사표시다. 법률상 무슨 의사표시? 진이. 무조건 누가 갚아야 된다? 을이. 그지? 명의대여는 뭐다? 비진이가 아니고 뭐다? 진이 의사표시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하고 요거 잘 내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107, 108, 109, 110은 무슨 법에 적용한다? 재산법. 뭐를 우선시한다? 맘먹은 것보다 뭘 우선시한다? 표시. 그지? 자, 근데 이제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먹었지만 별 볼 일 없다. 무슨 표시가 있으면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일단은 뭐다? 유효. 그지? 그걸 진의 의사 표시다 이런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3공화국 때 군사 정부 시절에 이제 막 혁명 정부가 쓰고 할 때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그럼 결국 마음이 두 개 나온다. 판례 어디 있냐면은 책에 있을 건데 한번 보자. 아, 우리 책에는 없다.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되겠습니까? 있네. 그냥 80페이지에 메뉴에 핵심 판례 있잖아. 그제 몇 페이지? 80페이지 편다. 그제 폈습니까? 예.
찾습니까? 예. 자, 핵심 판례 거기 있잖아요. 그지? 비진이 어사 표시에서 진이란 동그라미 뭐란 진이란 몇 자? 빨리 일곱 자. 그걸 뭐 특정한 내용의 어사 표시인데 특정한 어사 표시 무슨 어사 표시? 특정한 어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자가 그 끊고 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곧 지문에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비록 재산을 빼앗긴다는 게 원고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여 또까지 끊고 자 잠재되어 있는 거 그런 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형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사관 단서를 가지고 푸는 거지 느낌 가지고 푸는 거 아니다. 지문이 그 판례가 나왔을 때는 판례는 항상 안에 단서를 준다. 일단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잠 본심이 맘먹고 있는 건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원고가 강박에서만 정려하기로 하고 자 지금 마음이 몇 개고? 두 개지. 뺏긴다는 마음과 주기로 하고 어디에다 줄치노? 정려하기로 하고 그거 줄치고 그러면 정려하기로 하고 하는 의사가 있다 하고 정려 의사 표시한 이상 자 정려하기로 하고 줄치고 또 뭐 정려 의사 표시한 마음도 먹고 뭐 의사 표시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려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진위 의사 표시다 이렇게 한다. 비진위가 아니고 뭐다? 진위로서 그대로서 확정적으로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요거 잘 된다.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안 주면 또 이거 말고 다른 비슷한 판례가 굉장히 많다. 지금 됐습니까?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됐습니까? 뺏긴다는 동기와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정려사 표시했다. 그대로 뭐 진위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잘 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진위 그런 거는 진위어 사표시고 또 명의 되어도 뭐 진위어 사표시고 비진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비진위 같으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죠? 그 뭐 제3자와의 관계 무슨 자와의 관계? 제3자 그럼 아까 무효일 때는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그 다음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에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무조건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하고 4번 적용범인데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비진위에서는 무슨 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언제나 유효. 절대 유효를 뭐 언제나 유효. 무슨 죄나? 언제나 유효하는 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고 언제나 뭐다? 유효. 어? 그 다음에 적용 배제. 아까 가족행위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가족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가족행위 신분행위에서는 무조건 뭐 무효고 그 다음에 뭐 주식청산 이런 거 안 나오고 아까 소송이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판례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 아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가 선별 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 면직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임용권자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 공무원들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 유효 비진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근데 뭐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통정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진위는 누구에서 어느 게 중요하다? 빨리 갑을병 요거 가지고 낸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가지고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로 갑니다. 무슨 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지? 통정의 표시를 그냥 의 표시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요거는 몇 조냐면 108조. 자 근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A로 맞먹고 A,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하면서 야 을한테 A로 맞먹었지만 B로 표시하니까 B로 받아들이라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짜고 있어 그지? 뭐 하고 있어? 짜고 있어
그래서 그럼 이건 유효 무효? 무효지. 무슨요? 무효인데, 자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요 무효인데 앞사람이 무효면 뒤에 병도 원래 오리지널은 뭐 무효가 돼야 정상이지. 선이든 악이든 유효 무효? 무효가 돼야 되지만 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빨리 대항할 수 없다. 이걸 무슨 안전? 그래 안전 규정. 요 말이 있어야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만 유효다. 그럼 요런 말이 없으면 선의의 제3자에 가도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나는데. 그럼 여러분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잘 내는 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아, 뭐구나. 통정이구나. 유효 무효? 무효. 강제 집행을 뭐, 면할 목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은 무슨 정? 통정.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말, 항상 가장 매매, 가장 정려 이런 거. 그 다음에 허위 어쩌고저쩌고 이거 들어있으면 이것도 뭐다? 통정.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쭉 읽어갖고 이해, 이미 시험 떨어진다. 쭉 읽어갖고 이해, 시험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 왜? 그래서 공부한다. 보자마자 이게 비진인지 통정인지 보자마자 딱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고 나, 어른들은 읽어서 이해해서 맞추겠다. 땡. 시험 100% 떨어진다. 읽어갖고 이해가 아니고 딱 보자마자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지, 시험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가장 어쩌고저쩌고 허위 어쩌고저쩌고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여기 간단하지. 간단해.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통정했다면 그럼 무효.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만약에 가장양도 가장정녀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이 가지고 있으면 찾아오지만 이미 을이 누구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하로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병은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그럼 악이면은 뭐 무효. 그럼 만약에 가장 양도 해놨거든. 무슨 양도? 가장 양도 유효 무효 빨리 무효. 그럼 갑은 을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했을 때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못 찾아오는 경우는 갑은 을에게 판돈 돌려도 하는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 그렇게 정리한다. 그런 거는 이제 만나고 여기까지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그러면 또 악의 제3자한테 가가 있으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끝. 그래서 자 비진의에서는 갑을 병 어느 게 중요? 빨리 을. 통정에서는 갑을 병 어느 게 중요? 병. 그렇지. 끝. 그거 기억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자 통정은 왜 무효고? 그렇지. 그럼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이론상으로 설명할 때는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자면 표자는 무슨 고? 알고 상대방도 알고 하면 뭐? 통정. 상대방 모르고 하면 무슨 진이? 빨리 비진이. 그렇지. 그럼 107, 108 공통점은 표자가 불일치를 무슨 고? 알고 공통점. 차이점. 비진이는 상대방은 불일치를 뭐하고? 모르고 하면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하면 뭐? 통정인데 통정의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됐습니까?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그래서 무효다. 어떻게 해서 무효? 그래서 무효다. 무슨 자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누구들 사이에? 자기들 사이에. 그걸 무슨 장? 가장 가짜로 이런 말이다. 무슨 장? 가장 양도 하면 무슨 자로? 가짜로. 됐습니까? 허위.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무슨 표시가? 진짜가 무슨 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됐습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은익행위라는 게 있다. 무슨 행위? 은익행위. 은익행위는 어떤 게 은익행위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가에게? 을에게.
정역으로 뭐 했나? 정역. 했다, 안 했다? 했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역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서류를 뭐로? 매매로 꾸며서 등기했다. 일단은 등기는 유효무효? 유효. 왜? 무슨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의사, 뭐 정여든 매매든 줄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원래는 진짜는 정여인데 서류 꾸밀 때 뭐로? 매매로 어쨌든 의사표시는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자로? 진짜 하고 등기해줬다. 등기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하고, 그럼 을이 소유자면 뒤에 병은 무조건 뭐? 유효. 그지? 아까 앞사람이 유효면 뒤사람은 뭐?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의사표시를 이걸 은익행위다 이런 말씀이다. 은익행위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요거는 이제 등기할 때 서류를 꾸밀 때 뭐로? 매매로. 매매는 의사 진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이거는 이제 통정의 표시로서 요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다. 작년에도 나오는데 또 계속 나온다. 허위 표시로서 이거는 뭐다? 무효. 소유자 하면 누가 소유자? 을. 요 세 개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요걸 무슨 행위라는 말 쓴다? 은행 행위. 그지? 일단은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해보자. 그지? 오늘 받은 프린터, 거기에. 찾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 사례 문제 찾습니까? 확 나갑니다. 갑은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걸 우려하여 친구 뭐 누가 짜고 을과 짜고 자기 소유 X 건물을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모아여 작성하여 을에게 이전 등기해 두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와, 통정이니까. 그럼 만약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을은 등기 명인이 된 걸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갑은 그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있는가? 빨리! 그렇지! 아우, 이제 안에 추가합격. 그게 항상 두 부류로 생각해야지. 있다,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뭐,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찾아올 수 없고, 병이 뭐이면은, 악이면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몇 부류? 그렇지. 시험은 그런 거 보낸다. 되겠습니까? 재밌죠? 그지? 야, 재밌다. 이런 거 해보면은. 게임, 자꾸만 재밌다, 재밌다 이래야 그게 공부가 되지. 아, 괴로워. 이러면. 진짜. 가고, 여러분, 총칙은 어디만 딱 하면 오늘 거 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 두 개만 볼건 진다. 다시 어느 거? 의사표시와 대리 볼건 지고 있으면은 총칙은 일단은 시험 통과한다. 그 다음에 또 저번주에 한 무슨 표시도 있고, 아니 저번주에 103, 104도 있고, 그 둘 중에 한 개 나오거든. 그럼 의사표시하고 대리만 볼건 지고 있으면 10개 중에 6개는 일단 맞추거든. 그러다가 또 뭐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거는 아니죠. 무효 취소할 때 또 유동적 무효, 유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는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들어가거든. 뭐라는 말이 붙은 거? 그래서 유동 골뱅이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지? 유동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들어있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있고 밑에 유사 사례에 허위 표시 동그라미인데 그 허위 표시 땡땡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땡땡이 빠졌다. 무슨 표시? 허위 표시 문제. 그 밑에 2번은 은익행위인데 은익행위 땡땡 이거 원래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유사 사례 갑니다. 이거 다 어디에 나오냐면 시험 문제 나온 거다. 뭐 변리사, 뭐 사법시험 이런 데서 다 나온 거다. 요렇게 나온다. 자, 무슨 표시? 허위 표시 간다. 자,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정이다? 빨리 통정. 이렇게 딱 알아야 돼. 출발할 때.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여 을과 통보하여 그 부동산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 빨리 쫙 해야지. 모르는 병.
모르는 병. 딱. 뭐? 모르는 병. 그럼 병은 그대로 뭐 선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병의 저당권 설정해주면서 금원을 뭐했다? 차용하였다. 아, 이건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잖아요. 자, 잘 봐라. 그럼 갑과 을 사이에 무슨 정? 통정,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지. 당사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 선의하기 없잖아, 그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건? 저당권 설정해줬다. 근데 병이 뭐면 선이니까 요 저당권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결국 갑은 찾아가는데 소유권은 여전히 저당권 설정해도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고 빨리 누가 소유자로 돼 있노? 을 돼 있잖아요. 그럼 갑은 소유권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찾아가는데 무슨 권이 설정된? 걸치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찾아가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다. 그래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 설정에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럼 자, 갑은 어쨌든 소유권은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빨리. 찾아간다, 그지? 갑은 을에게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뭐, 어쨌든 찾아간다. 찾아가는데 그걸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슨 건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찾아가는 거지. 왜? 저당권은 그대로 뭐? 유효니까. 요렇게 나온다. 요거 중요하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찾아가는데 그냥 깨끗한 창, 만약에 병한테 넘어갔다,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는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가지. 근데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저당권은 그대로 뭐? 유효고, 소유권은 아직 누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하고 아직 병에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 찾아오는데 무슨 건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찾아간다. 특이하다. 나온다, 시험. 그 다음에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뭐가 발생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면 갑은 을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당연하지, 그지? 그러면 갑은 아까 을에게 저당권 실행으로 뭐 집이 날아가든지 하면은 손해배상과 함께 이익 본 거 있잖아, 또. 누가 이익 본 게 있노? 을이. 그러니까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자,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이거. 그런가? 아까 을 이익 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가 돈 빌린 거, 그지? 그런가? 막 그렇게 기억하면.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그런데 소유권이 아니 넘어간 게 아니고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 찾아오는데 무슨 권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뭐니까? 선이니까. 그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자, 요거 하고 그 밑에 은행행위 문제 갑니다. 무슨 행위? 은행행위.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정리하기로 뭐 했다? 약정하였다. 자, 의사 정려하기로 약정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러면 어쨌든 정려하고 그 다음에 등기해주면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을. 근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 계약인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등기했다. 자,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했다. 일단은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빨리 을 하고. 그러면 정여는 물으면은 은행행위 이렇게 한다. 그 정여는 무슨 행위? 은행행위. 매매는 의사표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단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서류 꾸밀 때 매매로 기재했을 뿐이지, 그지? 그래서 이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1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과 정여 계약은 유효한가? 매매 계약은 뭐? 무효. 통정으로서 무효. 정여 계약은 무슨 행위로서? 은행행위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나? 자, 2번 갑니다. 을은 이러한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 일단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했노? 을. 이지, 그지? 그럼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에게 넘어갔다? 병은 뭐 알든 모르든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을이 이러한 사정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했다.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을과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뭐하기 때문에? 취득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갑을병 요런 거 요렇게 해서 나온다. 그래서 통정에서는 뭐를 가게 되느냐 하면 아까 통정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유효무효 무효. 근데 선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 유효. 악의 제3자 가면 뭐 무효. 그래서 통정에서는 갑을병 하면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조건 유효무효 무효. 왜 무효?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어서, 그지? 근데,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병에게 넘어갔을 때는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요 조항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 유효. 악의 제3자에 갔을 때는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다시. 그러면 만약에 갑과 을이 가장 양도해놨는데, 됐습니까? 갑과 을이 가장 양도해놨는데, 그럼 유효, 무효? 무효. 무효. 무효? 무효? 어.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자로? 내한테 팔아라. 하니까, 갑이 무슨 케? 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뭐라 노?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럼 백사조 무효행위 전환이고, 요거는 뭐?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있으면 언제부터? 빨리 그때부터.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이걸 뭐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여러분 백사조는 무효행위의 전환. 요거는 무효행위의 뭐 추인이라 한다. 되겠습니까? 예. 시험 이런 거 나온다고. 쉽다 이게 의사표시는 딱 외우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냈냐면 요 제3자. 무슨 자? 제3자는 그럼 제3자고 뭐면은 선의면은 뭐 거래 안정 규정에 있어 그대로 뭐다 유효지. 그지? 그럼 요 제3자는 요 통정을 기초로 해서 무슨 전을 기초해서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무슨 자라는 말씀다 제3자 핵심 단어 새로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3자가 되려면은 무슨 양, 예를 들면, 가장 양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양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가장 양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갑과 을이 가장 양도 이후에를 무슨 자, 제3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사법시험에도 잘 내거든. 사법시험에도 내고, 중개사도 내면은, 중개사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웠지?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나오거든.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그러면 108조 통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아까 무슨 운? 새로운이잖아요. 그럼 무슨 양도 이전부터? 가장 양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딱 지문에 기존, 앞서, 이전 이런 단어가 딱 들어가거든. 금방 뭐랬나? 그렇지? 기존, 앞서, 이전,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보면 너무 쉽거든. 근데 그걸 쭉 읽고 있으면은 못 잡아낸다. 금방 야 가르쳐 줬잖아요. 무슨 존? 기존, 앞서, 이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가장 양도했을 때는 이 물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요 저당권자처럼 가장 양도했을 때는 물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야 무슨 자? 제3자고 그럼 이 가장 양도했다더라도 이 물건하고 관계없는 단지 요 양도인이나 양수인하고 관계있는 사람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양도에서만 가장 양도에서는 그러면은 요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 채권자는 무슨 직? 오, 직 계약한 사람이잖아. 그지?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하면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압류라는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이렇게 한다, 이게. 그거 잡아낼 때. 되겠습니까? 그럼 자, 제3자에 108조 2항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되나?
기존, 앞서, 이전, 그 다음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그 다섯 개 하면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양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좀 양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양도 이후에 압류, 감류, 가처분, 뭐 등기, 이런 사람은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치?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여기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책에, 그지? 어디 있노? 87페이지. 아우, 시험 문제 잘 낸다. 자, 고개 들고, 그러면은, 고개 들고, 아까 107조 비진이에서는 뭐 가지고 내노? 에? 아, 선생님 막 따라오면 안 되고 하고 나서 한 발짝만. 무슨 병? 비진이에서는 무슨 병? 가벌병 해서 뭐, 을. 을은 뭐,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무효가 됐을 때 병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진이냐, 비진이냐 하는 거. 다시 뭐, 가벌병 하고 뭐, 진이냐, 비진이냐. 아까 뭐, 명의되어 뭐, 진이. 그 다음에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의사표시했다. 뭐, 진이. 이로써 그대로 뭐 하다? 유효. 진이 그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낸다. 다시 무슨 병? 가벌병 하고 진이냐 비진이냐. 그럼 비진이일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하고 그다음 뭐 통정 가벌병인데 누가 중요하다? 병. 병이 스님. 그럼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앞에 무효와 달리 무슨 자로? 진짜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 이걸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통제에서는 제3자. 제3자는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 그럼 새로운이니까 무슨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법률관계가 형성되어야 무슨 자? 제3자고 가장 양도 있기 이전 앞서 뭐 이전 앞서 됐습니까? 기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양도에서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나오면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고 압류 채권자 압류 감류 가처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무슨 자? 제3자. 그럼 부동산을 가장 양도하면 제일 편하다. 부동산을 가장 양도하면은 무슨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뭐가 된 사람 빨리 등기.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가장 양도해놨다 을 앞으로 등기하고 그럼 을로부터 뭐 된 사람 등기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감류 가처분 가등기 전부 다 무슨 자 제3자 표지. 지금 무슨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거의 등기. 그럼 만약에 을로부터 미등기 매수인 하면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돼야? 등기. 그냥 양수인 하면 등기됐다는 걸 전제로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기한, 의한 이런 말이 들었다. 금방 뭐랬노? 기한, 의한 이런 말 들어있는 경우는 이미 을까지 와가 있다는 거다. 금방 뭐랬노? 기한, 의한 이런 말 나오면은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의 양수인 하면 무슨 자? 제3자. 근데 양도인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을. 하면 당사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국어 잘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라. 기존, 앞서, 이전, 그냥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 나오면 거의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장 양도하면 무슨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등기된 사람은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기한, 의한 이런 말 들어와 있으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의 양수인 하면 무슨 자? 제3자. 갑니다. 자 간다. 그래갖고 봐봐라. 거짓말인가. 다 된다 이게.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갑니다. 가장 매매가 핵심입니다. 무슨 매매? 가장 매매, 매수인 하면 누구? 을. 을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뭐한 자? 매수한 자인데, 매수한 자, 이건 무슨 자? 제3자. 매수인 하면 누구? 을. 을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자?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귀한, 가장 귀한 이렇게 했지, 그지? 3번은 핵심 단어고 뭐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통정이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노? 귀한 저당권을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가장 매수인 하면 누구? 을로부터 뭐 아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하면 무슨 자? 제3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5번은 귀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무슨 자? 제3자.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5번, 6번 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 기억하고 오른쪽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양수인 하면 을이지. 양수인은 뭐 일반 채권자는 양수인은 사람과 관계가 있을 뿐이지 물건하고 관계가 없지. 근데 요 일반 채권자가 아니라 제3자로 고쳐라 빨리. 압류 채권자 하면 제3자로 변한다. 일반 채권자가 무슨 채권자? 압류 채권자 하면 뭐로 변한다? 제3자.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자. 그럼 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한번 대봐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라 빨리. 시험 문제 나온다. 그렇지. 이제 다 모아라 빨리.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지금 몇 개 했노? 다섯 개 했죠? 그 다섯 개에다가 추가한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요 추심 요 들어가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데. 예. 자, 그럼 요 추심 설명한다. 우리 요 책에는 안 나와도 무슨, 아니, 있네, 있네. 무슨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추심. 자, 설명한다. 예. 여러분,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 놨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까? 재미없어.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 이제 한 시간 되네. 저는 오자마자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지? 자, 무슨 양도 해놨다, 빨리? 가장 양도 해놨잖아요. 그러면 했는데, 그러면 무효니까,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지, 그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구한테 처분해버리면, 선의의 병에게 처분해버리면, 선의의 병에게 처분해버리면,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고, 이제 뭐, 그저 손해배상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을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으면 그럼 빨리 누가 가서 받아야지. 갑이 가서 받거나 만약 부동산한테 말소해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갑이 어디에? 병원에 입원해가 있거든. 간다 못 간다? 못 가니까 누구한테? 친구 정에게 야, 내 대신 가서 너가 권리관계 뭐하고? 뭐하고? 확인하고 통정해놨다는 걸 뭐하고? 확인하고 내 대신 권리 행사해라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추심이라는 말 쓴다. 무슨 심? 추심을 위한 양수인은 여러분 구조적으로는 당사자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제3자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추심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럼 결국 만약에 정이 가서 야 뭐 통정해 놓은 거 그 말소하든지 안 가면 찾아오는 경우는 갑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누가? 정이. 추심을 위한 채권. 그래서 여러분 요 뭐 세종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그 올림픽 대로 있잖아요. 그게 막 대교가 많잖아요. 에? 그게 보면 무시간 조폭은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모두 뿌려놓고, 휘발유. 그치? 아, 이게, 막, 땅에 밤으로 버린다, 이러고, 어? 하는데, 근데, 유식한 조폭은 채권 추심하여 줍니다. 이렇게 해놨다, 이게. 뭐 하여 줍니다? 채권 추심하여.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완행이 그걸로, 이게, 그게 이제 뭐, 추심이라는 말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서 돈 받으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어? 뭐를, 추심을 위해서 뭐,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이거는, 갑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맞은 자입니까? 갑을 대신해서 가는 겁니까? 갑을 대신해서 가는 거. 그래서 추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딱 요 제3자 나오면, 작년에 안 나왔거든. 딱 나오면 딱 편하다. 딱 보면, 아까 무슨 존? 빨리!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다시 무슨 심? 추심! 또 하나 더 손해배상 들어가는데 손해배상은 잘 봐라. 손해배상은
이미 선의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예. 뭐가 기준이냐면 이 물건이 기준이거든. 가장 양도한 물건이 기준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누가 선의 제3자가 확정적으로 그대로 뭐다? 누가 소유권 치르겠다? 병. 빠이빠이. 물건이 기준? 무슨 빠이? 무슨 빠이? 빠이빠이, 굿빠이, 안녕. 누가 완전히 소유자? 빨리. 병. 누가 완전히 소유자? 병. 누가 완전히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이제 물건 못 찾아오잖아요. 물건 대신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면은 물건하고 전혀 성질이 바뀐. 뭐가 바뀐? 성질이 바뀐. 뭐가 바뀐? 성질이 바뀐. 그 물건하고 관계 없는 거로 보는 거지. 성질이 바뀐 새로운 법률 관계로 보는 거지.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자 하면 갑. 손해배상 청구는 양수인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통정하고 성질이 바뀐.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그 다음 그하고 똑같다 말이에요.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로 본다. 그래서, 그럼 완전히 성질이 바뀐 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면은 뭐,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추심,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서 제3자, 우리 계약법 할 때 했잖아요.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서 거기에서 제3자, 수익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끝.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앞에, 다음에는 이제 설명 안 한다, 이제. 올, 6월달에 할 때는, 올달에 할 때는. 그래서 유일하게 기한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면 있으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슨 자? 수익자. 그 다음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좀 특이한데 4번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5번은 뭐라는 말이 들어있노? 기존. 6번은 뭐라는 말이 들어있노? 추심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차고 들어갑니다.